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튜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를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어드릴 강추템 아이스 브레이킹 영상 소개해드려볼게요. 이번에는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또는 비디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공유는 우리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화면 공유를 강사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화면 공유 기능은 파일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하게 공유를 할 수 있죠. 이걸 활용해서 수강생들에게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또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 옵션 여기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호스트만 하게 되면 호스트만 공유 버튼이 가능하지만 모든 참가자로 바꾸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모든 참가자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공유를 해주시면 수강생들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을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가장 여러분들 잘 나타낼 수 있는 인상적인 사진,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뭔가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뭘까요? 라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서로서로 알아가는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공유 말고도요, 비디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각자 다 비디오를 켜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잘 나타내는 소지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떤 분은 커피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스크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저는요 하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의 뭐 취미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소지품을 활용한 스토리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 신호 등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각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감정과 각각색의 물건을 한번 가져오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파란색의 물건, 어떤 분은 빨간색의 물건 이런 식으로 왜 그런 걸 갖고 왔는지 어떤 감정인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통해서 서로서로 알아가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있는 곳에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실제감을 주실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아이스브레이킹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